음악 사진을 찍는 노소환이라고 합니다. 공연 실황 사진, 공연 음반 자켓, 공연 포스터 촬영 등 그 음악에 관련된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국 고유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들 중에 특히 공연 실황 사진을 가장 흥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장면을 찍는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존재하지만 그 장면을 찍었을 때 가져다주는 희열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풀프레임 바디, 흔한 그 다음에 크롭 바디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후지에서 새로 나온 GFX50S를 그 당시에 만나게 됐었고요. 중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과 별로 느리지 않은 AF 속도 때문에 꽤 괜찮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난 GFX50S2로 공연 실황 사진과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는데 5년 전 처음 GFX 중형 카메라를 만났을 때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세대에 비해 훨씬 슬림해지고 6스탑까지 IBIS가 지원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결과물들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 중에는 예전에 CD로 발매됐던 앨범들을 LP로 리디자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매된 CD들은 데이터 소스나 원본 사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드럼 스캔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데 후지 필름에서 지원하는 픽셀 시프트 기능을 이용하면 드럼 스캔만큼 혹은 더 괜찮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멋진 장르 속에서 그 음악을 담는 사진은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음악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GFX 시리즈는 사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반자 같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첫 번째 중형 카메라로 GFX50S2를 추천합니다.